한국인이신 걸 확인하고 저희가 모셔다 드리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의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최고 마케팅 담당자가 27일 한국의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파격적인 혜택의 기자간담회에 참여했던 해외 외신들까지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그는 한국에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을 부디 이해해달라.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간의 관계는 누구보다도 특별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에게 받은 은혜를 갚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도대체 과거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관광청 최고 담당자가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것일까요? 또 한국인들에게만 제공한다는 그 특별한 장소와 혜택은 무엇일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에서 한국인들만을 향한 특별한 러브콜을 했습니다. 그들은 1960에서 70년대 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파견온 노동자들을 초대할 생각이 확실히 있다. 과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주한 한국인을 초대하려고 KATA와 일정을 짜고 있는 중이다. 그들 덕분에 예전과 달라진 사우디아라비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들은 응당 이런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고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또한 아라산 알다바그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의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최고 마케팅 담당자 역시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우리 사우디아라비아가 해줄 수 있는 가능한 한 최고의 혜택을 해주고자 한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한국인들을 찾고 의사를 물어보는 일이다. 라고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분명한 어조로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은 2020년 6월 설립한 이후 현재 전 세계 38개국에 15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시국에 한국에도 지사를 세우며 한국인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구애의 손짓을 건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을 향해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공통점을 찾았다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그는 나는 지난 주말에 오토바이로 서울에서 동해까지 드라이브 여행을 떠나 음식을 즐기며 한국과 사우디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아마 과거 사우디아라비아에 왔었던 무수한 한국인의 영향이 없지 않을 듯 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한국의 문화와 예절을 전파한 게 아니라면 이렇게 담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사우디 안팎 모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한국인들을 꼭 모시고 가고 싶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에는 경로사상이 있지 않냐?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그렇다. 노인분들을 향한 우대와 극진한 환대가 한국인의 정과 맞닿아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누군가를 부를 때 누구 엄마나 누구 아빠라고 부르는 문화가 있다. 아마 이것도 한국에서 영향을 받은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인 관광객에게는 제약일 수 있는 음주 제한에 관해 묻자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오면 문화적 환경적 편안함을 느끼게 되어 술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큰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일단 한국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낯선 느낌은 들지 않을 것이라 확언할 수 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재숙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 한국지사장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체 75%가 45세 이하인 젊은 나라. 라며 풍부한 문화유산 보유에 상상하지도 못한 경험 가능하다. 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인에게 주는 혜택들을 설명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은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13개 행정구역이 각 주별로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더운 지역만 생각하기 쉬우나 땅이 크다 보니 눈이 오는 지역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구 700만 명이 넘는 리야드는 현대와 전통이 만나는 수도로 축제의 중심이며 한국인들은 도시 외곽에서 무료로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도록 최고의 조건으로 환대한다는데요. 한국인들이 지내기 쉽게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알룰라는 2000년 동안 탐험되지 않은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여겨지는 지역인데요. 2008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나바테이아인의 도시 헤그라가 2020년 11월부터 일반에 공개되며 사막에서 고급스러운 글램핑하고 식사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를 있게 해준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히 무료로 제공이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그는 사우디 젊은이들 역시 현재 한국에 열광하고 있다.
K-POP에 열광하며 최근 BTS 콘서트도 매진된 바 있다. 그만큼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에 큰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과거 한국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었었다. 우리는 이 일에 굉장한 은혜로움을 느끼고 있고 이번 기회에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라고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한국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점이 의외였는데요. 거의 상상조차 해보지 않은 여행 가기에는 먼 나라이지만 이런 굉장한 혜택들이라면 한 번쯤은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